근데 이제 하반기, 이제 경자년 하반기에 지금 들어서서는 뭐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치, 큰일 나겠다고? 그나마 이게 등에 있는 문서도 못 지키겠구나 하고 정신이 들으셨는지 뭘 들으셨는지, 갑자기 이제 불뚝불뚝 또 일어나시기 시작을 하셨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양띠를 한번 또 보고 싶은데, 양띠라도 내년 한해또좀 어떨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양띠 분들이요? 네. 아, 박감독님 또뭐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왜? 올해가 경자년이었잖아요. 네. 경자하고, 그러니까 쥐하고 또 상극, 상충인 게 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양띠 분들. 많이 부딪혔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 운수는 어떨까 해갖고 또 물어보시는 거지. 촬영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 올해 양띠분들 아주 이리쿵 저리쿵 아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을 거야. 왜냐면 상충인 해운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 근데 우리 양띠분들이 작년부터는 좀 대운이었다고 제가 작년에 대운 들었다고 하는 운세띠에서 양띠분들도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작년 경자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주 그냥 문서운이 문서운에 막 이리 등지고 저리 등지고 문서에 등을 막 쥐고 다니셨을 거야. 근데 내가 대운이 들었으면 선생님 대운 들었으면 3년 도와주신다며요. 3년 도와준다고 할땐 언제고 왜 2년째 되는 날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중간에 쥐가 들었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한 해에는 내가 몸이 자꾸 물먹은 솜 같아. 쭉 처지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계약 저 계약은 막 들어오는데 막 다가갈 수가 없어. 에너지는 쏟는데도 자꾸 뭔가가 한쪽에 헉 해갖고 허전해 막 허전해. 근데 이제 하반기 이제 경자년 하반기 지금 들어서서는 뭐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치 큰일 나겠다고. 그나마 이게 등에 있는 문서도 못 지키겠구나 하고 정신이 들으셨는지 뭘 들으셨는지 갑자기 이제 불뚝불뚝 또 일어나시기 시작을 하셨어. 왜냐면 지혜가 또다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내년 이제 신춘년 한 해에는 그래도 좀 몸살이셔야 돼. 내년 한 해에는 갖고 있는 재물을 좀잘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자년 한 해에 내가 좀더 불리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치였던 부분이 좀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메꿔있던 거를 갖다가 더 복구를 시키려고 하다가 손해를 봐. 자꾸 너무 큰 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혀있던 걸 갖다가 또 급하게 나한테 뭐 새로운 또, 뭐, 또 문서가 또막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마저 또 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버려. 작은 문서라고 해서 대운인데 왜 작은 문서만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문서가 되니까. 갖고 있으면. 신춘년 한 해에 들어오시는 문서는요. 끝까지 갖고 계셔야 돼. 한 10년은 묵혀놔야 돼.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좀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이요. 기력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기가 좀 많이 허하시니까 좀 그런 기력 복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경자년에는 내가 문서 갖고 많이 흔들렸지만은 그래도 신춘년 한 해에는 그래도 자그마한 문서라도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하니까 그 문서 잘 잡으셔갖고요. 마지막 대운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둔다면은 더큰 것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련이라고 두시지 마시고, 2021년 신춘년 한 해에는, 내가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 가까운 근교로 내가 방생을 좀 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업장 닦는 마음으로 방생이라도 좀 하고 다니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시면은, 그 방생한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시 나한테는, 2021년 한 해에는 다시 복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2021년 신춘년 한 해에는, 웃음 짓는 일이 좀 많으실 것으로 매하신년은 예상이 된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